집안일을 그 좀 같이 하는 네. 그런 부부일수록 네. 그 성관계가 잦다. 네. 뭐 이런 그 연구 결과. 예, 그 연구 결과 예. 있는데요.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이성애자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. 네. 성별에 따른 가사 분담과 성관계에 대해서 예. 조사를 했어요. 아, 예. 그랬을 때 이제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는 커플이 한 달에 평균 예. 6.8회의 성관계를 맺어서 오.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6.8회라는 것은 하다가 만날도 있나요? 애매하죠. 네. 그러니까 평균적인 건 6.8회가 네. 나올 수 있는 거죠. 네. 네. 자, 그래서 이 연구를 네. 이끈 그 교수가 샤론 네. 셰슬러 교수예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 영화배우로는 샤론 스톤이 있듯이 네. 샤론 셰슬러 교수가 이제 연구를 네. 했는데 네. 이 가사 분담의 그 공평함에서 오는 그 느낌이 결국은 이 성관계 친밀도까지 그렇죠. 이어진다. 그렇죠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예. 그래서 한국의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저조해요. 그러니까 네. 가산 분담률이 18.3%밖에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성만족도나 섹스 리스 부부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말을 듣습니다. 안타깝죠? 18.3%. 네네. 네. 자,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꿈꾸는 분들 네. 가사 분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